선생님 아까부터 낙산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하셨었잖아요. 예. 네. 낙산사는 되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죠. 석초에 오면 낙산사는 필수 코스로. 네. 와 좋다. 아 선생님 따라오기 잘했네요. 역시 절은 건물보다 자리예요. 그럼요. 오늘 날씨가 진짜 좋다. 그죠? 아 이제 단풍이 지기 시작해서 너무 예쁘네요. 제법 부동 본래 적자 저게 적자죠. 네. 그 유시민 선생님하고 오니까 또 글자를 읽고 있네요. 전국의 유명한 법력이 세다고 알려진 절에는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원하는 등달기. 저 위에 있는 글들 등이 다 그걸 거예요. 그 애들 이름이군요. 그 한 군데만 다른 게 아니에요. 아 여러 군데. 엄마들은 또 전국에 그 법력 세다는 절마다 가서 등을 다는 거예요. 돈 내고. 대구 동화사가 이렇게 세다는데요. 동화사 세고 그다음에 뭐 해남 대흥사 뭐 센 데 많아요. 센 데에 가서 자기 아들 딸 이름을 다 거는 거야. 저기 100일 동안 한대요. 그걸 다니면서 매일 108배씩 하고 놀라워요 정말. 아 저는 100일 기도라 그래서 한 절에서 그냥 100일 자고 하는 거라고. 그런 것도 있죠. 그 여사체에 머물면서 매일 108배를 하면서 그럼 엄청 건강해져요. 그렇겠는데요. 이제 제가 거기 간 거는 의상대 때문에 갔죠. 네, 거기서 절벽 따라서 이렇게 조금 가면 의상대라고 해서 아주 바다 전망이 엄청 좋은 뷰포인트에 그 딱 팔각정 모양으로 이렇게 네. 지어져 있잖아요. 아 의상대 멋있네요. 오, 저 소나무 진짜 멋지네요. 네. 그 위에. 저게 옥려남이죠? 네. 여기가 완전히 포토존이지. 아 그러네요. 와 여긴 바람이 좀 부네요. 아. 네. 좋다. 저 있잖아 여기서 보이잖아. 아 저게 그 해수관은 네, 돌. 돌. 화강암 딱 화강암 깎아가지고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 쪽 뷰가 좋은데 그 포인트에 절이나 암자를 네. 지어놓은 데가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. 그렇죠. 가나요. 그 덕분에 이게 남아있겠죠. 네. 아니면 횟집 됐겠죠.